규태 씨, 오케이.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, 나한테. 그 저희가 이 친구가 약간 여신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 선녀 여신이라 근육통을 좀 풀어주는 듯한 약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의 역할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천민. 아스피린의 여신이네. 네. 천민 인간이라 좀 아파하는, 괴로워하는 구제가 필요한 느낌의 컨셉으로 갈 거라. 와, 멋진데? 자, 시작부터 봐요. 느낌 팍 오는 이 커플. 실전에선 과연? 우! 고! 우! 나이스! 무용의 경험을 살려 예술적인 포즈를 선보이는 두 사람. 나이스! 와, 진짜 멋진다. 러브 잇! 굿! 자, 자, 표정 잡고 3, 2, 1, 고! 굿! 저 이런 화보 처음 찍어보는데 이렇게 또 포토그래퍼분이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고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. 오케이, 3, 2, 1, GO!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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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다시 한번 갈게. 이번엔 중력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최규태 지원자. 보통 근력으로는 안 될 텐데요. Respect! 오, 나이스! 나이스! 야. 역대급 리액션을 이끈 최규태, 김수현 커플. 연습벌레 두 사람이 뭉쳤으니 기대해도 좋겠죠? 결과물이 뭐 좋은 평을 받던 안 좋은 평을 받는 걸 떠나서 제일 재밌었어요, 이번 미션이. 진짜 그냥 달려봐라, 뛰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정말 진짜 재밌게 미션 한 것 같아요. 와우, 안마 의자를 두고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 최규태, 김수현 지원자의 커머셜 화보입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되게 완벽한 광고 컷이 아닐까, 완벽한 광고 컷이 아닐까. 만약에 이 브랜드에서 이 컷을 본다면 광고로 쓰고 싶어요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완벽한 정말 광고 비주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, 수현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 미션에 어떤 자신의 그 특기인 추움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전혀 지루하지 않거든요. 그 안에서도 새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. 그래서 두 분의 컷은 이번 미션 통틀어서 가장 베스트 컷이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 예상대로 극찬을 받았습니다. 그 두 사람의 그런 그림 자체가 너무 그냥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. 사진 말고 그림 같았어요. 그 수현 친구가 던지는 흰 천이 정말 하늘에서 여신이 내려오는 느낌?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